올라와봐. 이마가 봉구입니까? 구봉이. 구봉이. 어. 구리. 어, 구리. 저거는 목욕시키대, 구리는. 야. 목욕시키는 한번 나왔더만. 야들도 둘 다 시켜. 이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예. 아, 사임 되게 좋아하네, 이마가. 밥 주고 똥 싸준다. 지금 주인 없는 동안에. 아. 아, 구찌는 지금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저 이모 할머니 집에. 예, 예. 저는 아직 아가이라서 똥 오줌도 못 가고. 이 아들은 여기 있고. 예. 아, 여기가 편하긴 편하겠다. 공기 좋고. 할아버지가 옛날에 평상 해가지고 키우는. 예, 예. 편하긴 편하겠네. 시원하고 여름에. 예. 아이고. 구리. 아이고, 좋아하네. 빠신물 이제 나오면 시켜줘. 예, 아유, 눈 보자, 눈 보자. 어, 눈 보자, 구리. 눈 충이 있어서 내가 양미가 싹 꽃이 났다니까. 아, 눈 충은 양미 있는 게 아니고, 예. 잡아줬었어. 잡는 게 아니고, 한 방울 떨어뜨리면 충이 다 죽어요. 떨어뜨린 약이 있거든요. 그거 떨어뜨려 버리면 충이 죽어요. 그, 자. 야들, 그것도 안 예. 먹였다더라고. 심장사상충이. 예. 그거 먹이니까 싹 없어지더라고, 같이. 예. 야는 내가 잡아줬고. 예, 예, 눈에. 이거는 눈이 깊은 놈이 되놓으니까. 예. 안 잡히더라고. 아, 안충은 한 방울씩만 떨어뜨리면 죽어요. 그 기도 마찬가지로 한 방울씩만 떨어뜨리면 얘는 특히 기가 더 덮여져서 더 안 좋잖아요. 네. 그 기가 이렇게 살살 대도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속털도 뽑아줘야 되겠다, 이게. 이 속털이. 돈 8만 원씩 한다던데. 근데 그건 안 해줘도 되는데 몸이 짧아서요. 기 속털이에. 이걸 뽑고 여기 있다가 여기도 벌레가 살아요. 그렇지. 그래서 안에 떨어뜨려야 돼요. 눈은 또 마찬가지고. 눈곱이 막 심하게 끼잖아요. 요거를. 벌레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잡아주셔도 없다는데 원래는 이제. 한 방울 떨어뜨려 버리면 싹 죽어버거든, 눈하고 귀에. 차에 있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눈은 큰 게 막혀서. 예. 더워가지고. 그래도 요 자리가 시원하네, 삼자락 밑에라 갖고. 겨울에는 좀 춥고. 예. 근데 또 이런 개들은 추위를 안 타거든. 근데 저하는 추위를 많이 타지. 예, 저하는 추위를 많이 타요. 열판 하나 깔아주면 되는데. 근데 집이 따뜻합니다. 볏집이 집 밑에 깔아주면. 예. 열판도 좋긴 한데, 굳은 살 베기고 차라리 볕집을 깔아 바람을 막아주는 게. 야들은 뭐, 좀 띠댕겨야 사실, 기 속에. 그렇죠. 예. 깨끗해지고. 그 약 한 방울 떨뜨리고, 그니까, 내부 기생충약 있잖아요. 네. 그걸 귀에다 떨뜨리면 되거든요. 근데 눈은 따로 약이 있어요. 눈에 쓸 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안충을 죽이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으려면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충이 죽으면. 예. 저쪽에 운동하라고 줄로 매달아놨더만. 예. 그때 흙바람 막 쐬니까 생겼더라고요. 근데 시골이라서 산자락이라서 안충이 들어가는데 죽으면 앞으로 안쪽으로 밀려내 닦으면 되니까. 코 쪽으로. 놀러 하면 들어가 보거든요. 앞쪽으로 닦으면 죽었으니까 그냥 밀려나요. 살은 거 다 빼준다. 예, 그러니까 그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죽어버려요. 아. 안에 연구가 있구나. 예, 연구가 아니고 이제 죽이는 안충, 예, 안충을 죽이는 게 있어요. 연구는 이제 이렇게 눈곱 낄 때 하는 게 연구고. 예. 예, 그거 말고 눈곱을 끼는 이유가 열이 나서도 끼지만 안충 때문에도 끼잖아요. 그럴 때는 안충을 죽여줘야 되니까. 야, 근데 보통 사람 안충 있는 걸 잘 모르는데 되게 열심히 딱 자세히 보셨네. 어릴 때부터 개를 한 30년 키웠어. 아, 그래서. 개 훈련소 하고. 예, 아. 큰 놈들만 해놓으니까. 예, 예. 아이고. 냉생 때 우리 개를 같으면 내가 네. 시키기도 아낀데. 그러니까요. 요 딱 잡아가지고 살살 요 뽑. 동원이 있으면 요 가르쳐 줄 건데. 뽑아줘도, 기틀을 뽑아줘도 걔가 아파 안 하잖아요. 가만히 네. 있잖아요. 안 아프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막 왕창 잡고 땡겨버리면. 또 막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는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안 아프게 살살 뽑으면 돼. 굉장히 다 돼가니까. 예. 그냥 마음을 시켜주고. 그, 6월 5일인가 그 예정일이 돼. 조금 더 느리지. 근데 예. 10일로 좀 땡겨주라 해가지고. 아. 좀 빨리 하긴 하는데. 아. 아마 6월달은 다 차야 되지.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도 모텔 리모델링 하고 이러면 보통 예정일보다. 늦으시지. 두세 달 늦어져요. 보통에. 예, 그게. 그러니까 손이 더 많이 가니까. 예. 아. 이제 공사하고 일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뭐 노래 한대요? 아니.